무서워서 뛰쳐나가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볼일 보는 그 자세 그대로 꼼짝도 못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노랑잠수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제목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름하야 노랑잠수함이 처음으로 귀신을 본 날. 처음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처음이자 마지막. 지금까지 50몇 년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제 군대 있을 때에도 좀 약간 그런 경험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헛것을 본 거인 것 같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건 귀신을 본 건데라는 판단을 한건 그때 유일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잠깐 저 어릴 적 살던 시절 얘기를 좀 하자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제조업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셨고요. 초등학교 때,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었죠. 제가 처음으로 입학했던 국민학교가 은평구에 있는 수색국민학교라고 하는 곳에 입학을 했었고, 3학년 때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성남여행국민학교로 전학을 갔었습니다. 5학년 1학기 중반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구파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때는 은평구였는지 서대문구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이사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집은 기자촌이라고 하는 곳에 집이 있었고, 아버지 공장은 박속고개라고 하는 곳에 따로 공장이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합쳤거든요. 그랬는데 그 공장이 터가 좀안 좋은 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거기 이사 들어가서 꽤잘 됐었어요.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여쭤봤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공장 형들이 몇 명이나 됐었어요? 그랬더니 거의 100여 명 정도 됐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겨울철 그 김장 할 때, 그게 진짜 큰 행사였었습니다. 보통 일반 가정집에서는 뭐 몇십 포기, 많아야 뭐 1, 200포기 담근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집은 김장했다 하면 1000포기 단위를 접이라고 부르죠. 저희 집은 최소한 서너 접 이상을, 그러니까 3, 4000포기 이상을 담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겨울철에 김장 담그는 게 정말 큰 행사였었거든요. 모든 공장에서 다 몰려 나와서, 보통 왜 배추에다가 소금 뿌리고 하는데 그것도 일일이 소금 뿌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커다란 통에 배추를 잔뜩 넣어놓고 소금을 아예 그 푸대자루에다 몇 푸대씩 넣고 막물 붓고 그래가지고 아예 재서 하는 그런 식으로 김장을 담궜던 기억도 나고, 꽤 크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그 동네가 부유하지 않은 동네였는데, 그 중에서 저희 집이 눈에 띄게 좀 규모도 컸었고, 공장 식구들도 많고, 이제 그랬으니까 더 눈에 띄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다니다 보면 주위에서 수군대면서 중앙금속 아들이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 저희 동네에 정규고등학교인지 아닌지는 지금 기억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 동네에 초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불량 학생들이 좀 많은 그런 학교였었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참 악명이 높았었어요. 다니다 보면 그 학교 학생들 보면 이렇게 피해 다니고 막 그럴 정도로. 그 초고등학교 형들조차도 저는 안 건드렸었어요. 왜냐면 저를 건드리면 그 100여 명이나 되는 공장 일에서 일하는 형들이 그냥 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기억도 있냐면, 고등학교 형 하나가 저를 부르더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삥 뜯는다고 그러죠. 그러길래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그 형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이 형한테 돈을 빼앗기면 이형 큰일 나는 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형저 중앙금속 아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근데 이 새끼야 뭐? 그러면서 막 때리려고 그러길래, 아유, 안 되겠다. 별수 없지 뭐 하면서 이제 돈을 꺼내주려고 주머니를 주섬주섬 뒤지는데 갑자기 누가 막 뛰어오더니 그 형을 탁 채워서, 야, 이 새끼, 중앙금속 아들이야? 이러면서 끌고 가는데, 그게 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끌려갔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만큼 꽤잘 살았죠. 그게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아주 여유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이면,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입학한 게 아마 79년이었을 겁니다. 79년도에 입학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집에 자가용이 두 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사형도 있고 그래가지고 비가 오거나 이렇게 날씨가 곱거나 그러면 학교까지 차로 가고, 근데 그때는 자가용으로 이 학교까지 데려다 주면 선생님한테 혼나요. 그래서 그 교문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내려주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우산 쓰고 들어가고,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올때비 오면 또 그쪽으로다가 또 차가 데리러 오고 이랬을 정도였으니까 꽤잘 살았죠. 예.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올라가던 해 겨울, 1학년 끝나고 겨울방학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그 가세가 기울어서 그 100여 명이나 되는 형들이 다 공장을 그만두고 진짜 텅빈 되게 넓었었거든요. 한 500평 가까이 되는, 400평, 500평 정도 되는 그런 큰 곳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다섯 식구 달랑 살았던, 그러다가 결국에는 전기불도 끊기고 수돗물도 끊기고 그러면서 되게 힘들게 힘들게 보내다가 중3 올라가면서 아마 독립문 쪽으로 단칸방으로 다 이사를 가서 되게 힘들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귀신을 본 이야기로다가 돌아가서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는 이제 집들이 지금처럼 이제 개량되어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재래식이었잖아요. 화장실도 그렇고 뭐 부엌도 그렇고 집도 그냥 온돌방이고 이랬던 시절이니까. 공장형들 자는 방이 있는, 그 공장형들 기숙사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가 있는 부엌 쪽에 밤늦게 제가 거길 갔는데 뭐가 좀 수런수런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공장형 하나가 뱀을 한 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어른 손가락 한뺨 정도 되는 길에 노란색 뱀을 본 거예요. 그게 어디서는 이제 부엌 바닥에 뱀이 한 마리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살려서 보내주면 좋은데, 나이 그 당시에 뭐 제가 중학생이었었고 형들이라고 해봤자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뭐 10대 후반 정도였을 것이고 20대 초중반이 많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로 그랬겠지만 밟아서 죽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나이 많은 형 하나 뭐랬냐면, 야 뱀은 살려서 보내든가 죽여도 그런 식으로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삽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몇 조각을 낸 거예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뱀한 마리를 잡으면 똑같은 뱀한 마리가 또 나타난다. 그러면 살려보냈으면 그 다음번 나타난 뱀도 살려보내야 되고 죽이면 그 다음 뱀도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살던 형들이어서 그 시골 마을의 어떤 그런 풍습 같은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로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다음날 밤에 같은 자리에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모양의 뱀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또 죽여서 버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뱀두 마리가 이렇게 부부간이어서 한 마리 없어졌으니까 찾으러 온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지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밤에 화장실을 갔어요. 그랬는데 집 바깥에 있는 그냥 흔한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공장은 그 산비탈에 지어진 집이어서 산 쪽으로는 커다랗게 축대가 있었고 평지로다가 공장하고 집 땅이 들어가 있고 다시 이제 비탈로 다 내려가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공장 땅이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였는데, 요쪽 축대 쪽 벽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한 최소한 한 3m 정도 높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마주보고 이제 건물들이 문이 들어가 있는 형태였는데, 그쪽에 이제 중간에 그 축대를 마주보고 이제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밤이니까 무서우니까 문을 열고 이제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큰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화장실 문 바로 앞에 이제 옛날 이제 백열등, 그 실외라고 해봤자 밝은 이제 가로등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조그맣게 백열등 하나 이렇게 갓 씌워서 달아놨었는데, 열심히 볼일을 보고 있는데 느낌에 이쪽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휙 봤더니 그 담벼락 위에 뭔가 희끄무레한 게 보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얘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불이 딱 꺼지더라고요. 캄캄하잖아요. 근데 캄캄해지면서 얘가 되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뭐 눈, 코, 입이 정확해 보인다 이게 아니라 희끄무레한 사람 형체가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내 앞쪽으로다가. 그러더니 그불 꺼진 가로등 그 앞에서 딱 멈춰서서 저를 유심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캄캄하니까 얼굴이 보이고 눈, 코, 입이 보이고 이건 아니었는데, 느낌이 어땠느냐면 그냥 흰 옷을 입은 여자라는 느낌이었고요. 절 보면서 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느낌을. 근데 그 순간 무서워서 뛰쳐나가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볼일 보는 그 자세 그대로 꼼짝도 못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근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 그림자가 다시 이 사람 형체가 또 원래 왔던 데로 쓱 멀어지면서 어느 순간 나갔던 이 전등이 탁 다시 켜지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데 너무 무서워서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봤으니까 벌떡 일어났는데 너무 다리가 저려서 그 화장실에서 거의 굴러 떨어지다시피 바깥으로 떨어졌거든요. 바지도 못 챙겨 입고. 그러고서 무서워가지고 그제서야 막 주춤주춤 뛰어가지고 집으로 뛰어들어갔던, 방으로 뛰어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기억에 남느냐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제가 느끼기에도 눈에 띄게 가세가 갑자기 기운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안 좋아지다가 그제 아버지가 이제 경제사범 뭐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되셨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만 저희 아버지도 피해자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아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재판받고 어쩌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당연히 가세는 확확 기울었겠죠. 그러고선 제가 어쨌든 그해 겨울에 전기불도 끊겨 수돗물도 끊겨 그래서 밤이면 촛불 켜놓고 살고 씻을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안 나오니까 약간 공용 펌프가 있던 곳까지 어릴 땐 되게 멀었다고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리가 한 500m쯤 됐던 것 같아요. 그 거리를 양동이 들고 물 길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짐들 다 정리하고 독립문 쪽으로 다 이사를 나가서 이제 방한 칸에서 가족들끼리 모여 살았었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는 이제 아예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시고 그때는 사실 일단 이제 그 지금처럼 어떤 그 사회보장 뭐 이런 것들이 잘안돼 있고 보험이나 이런 것도 발달이 안돼 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이제 무언가 완충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빚쟁이에 시달리시는 그런 상황이어서 집에도 거의 못 들어오시고 심지어 저희는 이제 그 독립문에 이사를 가면서 주소 이전을 못해서 말소가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는 다니던 학교니까 계속 다녔던 거였었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지충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서, 이제 집을 한채 얻어서 들어가면서, 말소됐던 주민으로도 다시 살리고, 고등학교도 입학을 하고, 그래서 저 사실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는 그 등록금 마련을 못 하셔서 어머니가 되게 고생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쨌든, 그런 일들의 시발점이 이제 그때 봤던 그, 귀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정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공장이 있던 자리가, 원래 그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 사당이 있었대요. 귀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고, 그 사당자를 허물고 이제 그 공장을 지은 첫 번째 그 공장 주인, 그 집이 거기에서 딱 공장을 시작을 하고, 처음에 되게 잘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랬었는데, 3년까지 정말 잘 하다가, 4년차 되던 해 쫄딱 망했대요. 망해서, 아버지라는, 그러니까 사장은 자살을 했고, 그리고 뭐,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는 와중에, 그 집에 이제 딸이, 정신적으로 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겠지만, 이제, 정신분열? 그러니까, 흔히 말로 이제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헤매다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들어오는 집마다 3년차까지는 되게 잘 되다가 마지막 4년차 때 망해서 나가고 마지막 4년차 때 망해서 나가고 그랬었대요. 저희가 네 번째로 들어간 집이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자리는 정말 기가 센 사람이 들어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뭐 절이든 사당이든 아니면 뭐 하다못해 교회 같은 그런 종교시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가던가,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사 나오고 한동안 비어 있다가, 거긴 교회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파발, 거기 한번 물프레꼬레가 불렀던 것 같은데, 물프레꼬레 동북선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거길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그 근처에 있는 저희 집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서부 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이제 이사를 간 다음에도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계속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공장 자리에 살 때는 집에서 직선 거리로 이제 100m는 좀 넘었고, 한 200m 정도밖에 안 떨어졌었거든요, 교회까지가. 나중에 그렇게 망해서 이사를 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면, 동북 성결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 집이었던 그 건물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 저게 우리 집이었는데, 뭐 이런 생각. 그것 때문에 참 한동안 슬펐던, 네, 그런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구파발주 한번 갈 일이 있어서 우리 집이었던 자리가 어디쯤일까 봤는데, 이게 박석고개까지는 그 시내에서 들어가는 길로 쭉 들어가다가 박석고개 꼭대기까지는 예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걸 딱 넘어서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은평 뉴타운이 돼가지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근데 대충 느낌이 은평성모병원인가요? 거기 새로 생긴 큰 병원이 하나가 있던데, 그 병원 위치거나 그 뒤쪽 어디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길로다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박석고개를 넘어서 쭉 내려가면 길이 이제 삼거리로 갈라지는 그 자리에 이제 구파발역이 있었고요. 그못 미쳐서 뭐가 있었느냐면, 그 기자촌 입구 삼거리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석고개를 넘어서 쭉 내려가다가 옆으로 빠지는 길이 나오고, 고길 따라서 올라가면 이제 끝까지 가면 기자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가 다녔던 신동국민학교가 있었는데, 그 삼거리에서 기자촌으로 들어가는 반대쪽에 보면 주유소가 하나가 있었고, 바로 옆에 이제 만포면옥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었고요. 그 사이길로 이제 비포장도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물크래골로 들어가는 산길이었죠. 산길이었는데,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법 넓은 길이긴 했지만, 포장은 되어 있지 않은, 거기가 전부 다 그린벨트로 다 묶여 있는 지역이어서, 함부로 도로 포장도 못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한 100여 미터 정도 들어가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공장, 저희 집이 있었고, 이제 거기 살았었던 거였는데, 그때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중학교 때 봤던, 제가 처음으로 겪었던, 아, 내가 귀신을 봤구나 라는 걸 느끼게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 때좀 되게 희한한 꿈도 좀꾼 적이 있었고, 군대에 있을 때는 또 군생활 하면서, 남자들이 군생활 하면서 한 번쯤 귀신을 보는 일들이 요즘도 그런가요? 어쨌든 꽤 있죠. 네, 저도 군대 있을 때 내가 지금 뭘본 거지? 그랬던 경험이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잠결에 헛것을 본 정도인 느낌이에요. 왜냐면 그게 뭐 특별하게 내 인생에 뭐 특별한 무언가도 없고, 그래도 귀신이라는 걸 봤으면 그게 무언가 나한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잠깐 무언가를 본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근데 그 중학교 때 봤던 그일 같은 경우에는 딱 마치 말씀드린 그 정신분열이 앓다가 돌아가신 그 따님, 왜 귀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을 떠올려 보면 꽤 재미있는, 돌이켜 보면 즐겁거나 또는 슬프거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지나고 보면 아무리 슬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웠던 것도 추억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 제가 귀신을 봤다라고 하는 그 경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귀신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